네, 이번 전시는 모건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또 시민대학교 문화센터 등지에서 그 미술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의 그룹전입니다. 이제 한 군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두 군데 정도로 나누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전시를 하게 되어서 전시 제목을 아트 앤드 아트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전시 제목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그 전시하시는 분들은 10년 이렇게 넘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갓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그동안 공부한 것을 놓고 보면서 감상을 해보고 또는 이렇게 추억을 회상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도 잡고 그런 의미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상 깊었던 작품, 제 수강생들이긴 하지만 하면서도 저도 좀, 아, 좀 생각도 좋고 굉장히 창의력이 있다라고 하는 작품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작품은 김경희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일반 정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뒤에 보시면 또 모딜리아니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놓여져 있는 어떤 정물과 또는 과거에 그려졌던 요 명화, 그러니까 또는 꽃과 여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소통한다라는 의미로 지어진 작품인데요. 굉장히 시원하고 맑고 청량감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최현숙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Find Me, 나를 찾아보세요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시기에는 무엇일까 꽃 같기는 한데 약간 좀 낯설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작품 배경에 보시면 퇴색된 듯한 색상에 이렇게 꽃들이 많이 집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군상을 뜻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 보시면 각각 형형의 색깔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면들이 있습니다. 기하학적인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겉으로 보는 그런 인간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각기 이렇게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닌 그러한 인간들이다라고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김예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은 회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다시 돌이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이렇게 배경에 깔린 풍경들이 굉장히 밝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어둡고 뭔가 지저분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게 지구상의 환경적인 그런 문제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린 것인데, 버려진 쓰레기들이 굉장히 산더미처럼 모여져 있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그런데 또 위에 보시면 이렇게 꽃을 물고 오는 하얀 비둘기가 있어요. 어떤 이렇게 지구에 있는 그안 좋아진 환경을 다시 돌이키고 싶은 마음에서 비둘기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송병임 작가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언뜻 보셔도 굉장히 낯익은 풍경이 보이실 텐데요. 이 뒤에 있는 이러한 배경은 그 빈센트 반 고흐라는
그 작가의 명화 작품입니다. 그런데 또 그 명화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부분에 와서는 본인이 창작한 그 독창적인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이 배하고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보이는데 뭔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를 회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